제가 이거는 뭐 방송을 떠서 형한테도 일종의 고민 상담인 건데 갖고 태어난 거랑 아웃사이드, 쉽게 말하면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보는 나는 제가 세게 생기지도 않았고, 그렇지. 전 제가 까만지도 몰라요. 그렇지. 매일 보니까. 그렇지. 근데 어느 순간 모델을 데뷔하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저의 인사이드는 리트리버란 말이에요. 오늘 느껴지지 않아요? 예, 예, 그냥 사람 좋아. 예, 예, 그래! 예. 근데 리트리버 꼬르치면 사람들이, 어, 귀여워, 일로 와! 이러는데 도베르만이 꼬르치면 무섭잖아. 길 가다가도 리트리버가 왕왕 이렇게 짖으면 귀엽다, 네. 뭐, 안녕! 이러는데 도베르만이 지금 막, 막 그래, 아, 그리고 도베르만이 꼬리 막 흔들면 저 꼬리야? 아니, 오해할 수도 있다니. 아니, 거기까지 간다고? 아니, 난 동물농장 아저씨니까 철저하게 동물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우리 존경합니다.